잘했어 자기야. 어디서 그랬는데 하면은 오빠 나 수원역에서 그랬어. 수원역 거기 흥신소 풀 거야. 친한 동생이 다음 주에 군대 가는데 본지 너무 오래돼서 밥이라도 사주고 싶어. 둘이서 보는 건 남친이 싫어하겠지? 싫어하겠지? 알고 있네. 내 엑스 걸프렌드들 800명 정도 되는 애들도 내가 싫어할 걸 다 알고 있었어. 다 알면서 물어보는 겁니다. 근데 사실 나는 결혼할 거 아닌데 인간관계도 중요해서 만나고 싶은 것도 있더라. 근데 난 그래. 인간관계 중요한 거는 너무나도 인정하거든. 근데 결혼할 것도 아닌데 라고 나랑 사귀는 애랑은 안 사겨. 나는 그냥 거기서 이미 아웃임. 그 연애에 집중하지 않는 느낌이랄까? 나는 연애를 하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. 그래서 나는 모든 연애가 결혼을 전제로 해. 걔한테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. 20살 딸이 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난 너랑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어. 우리 슬아의 자식은 몇 명을 둘까? 이렇게는 안 하지. 내 마음가짐 자체는 얘랑 연애의 마지막은 항상 결혼일 거기 때문에 항상 연애가 진전되고 하면은 결국 끝은 결혼일 거 아니야. 난 그래서 약간 난 그 마인드는 좀 별로 같아. 그 왜 만나? 만난 이거 엔조이야? 마인드가 너무 별로야. 어느 정도 사귀어야 찐 결혼해야겠다 생각 들어? 저 한 달이요. 그때가 가장 불탈 때야.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못 모를 때 해야 돼. 어느 정도의 배팅은 필요해. 그러니까 딱 그거 한 달 정도 딱 사귀잖아? 각이 나와. 물론 한 달 만에 모든 거를 다 알게 되고 그러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겠지만 만약에 얘가 한 달 만에 나는 동생 남자에 너무 친했던 애가 있는데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곧 군대 간다고 가기 전에 밥 한번 둘이서 먹고 오겠다 이 얘기를 해. 얘는 아마 내가 유튜버인 거 알고 내가 남사친 여사친 걸로 유명할 걸 알 거야. 그걸 알고 있는 애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본다? 그건 이별 통보인데 사실. 그냥 그걸 잘 모르고 만약에 물어봤어 그러면은 안 된다고 얘기하겠지. 나는 얘기했는데 얘가 받아들이는 걸 볼 거 아니야 내가. 아니 완전 친했고 오빠랑 알기 전부터도 원래 알고 있던 사이고 걔 군대 면회도 가려고 그랬는데 면회도 못 가는 거야? 당연한 걸. 미안한데 우리 나이 때 면회는 이제 교도소밖에 없어. 미안한데 구치소나 20대 초반 2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어디 면회 간다 그럼 당연히 군대 면회인 줄 알아.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때 한 30살 넘어가잖아요. 누가 나 면회 간다 그러면은 아유 어쩌다가 이게 나온다고 막 그런 식으로 대답해. 그러면은 아 쎄하다 앞으로 이걸로 나를 많이 괴롭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묘주로 두죠. 결국엔 그걸로 헤어져 나중에. 근데 그게 아니고 물어봐. 물어보는 건 잘못이 안 돼. 왜냐면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직 가늠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. 대신 오빠도 하지 마도 좋아. 나 원래 안 해. 난 미안하지만 내로남불 바라지도 않아. 딱 나만큼만 해 너 이제 남자들한테. 그러면 아 얘는 이건 괜찮겠다 하고 점점 결혼 스택 쌓이죠. 가치관 부분에 있어서 여자친구랑 반대되면 맞춰나갈 여지는 결혼한 가치관 부분에서 반대되는 걸 맞춰나가는 게 우리가 연애라고 불러. 난 늘 얘기하잖아.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건 연애가 아니야.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건 당연하고 맞지 않는 걸 맞춰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연애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. 근데 불가결적인 요소가 있을 거야. 가령 예를 들면 가치관까진 아니어도 나는 담배 절대 안 돼. 아무리 세상 살기가 각박하고 진짜 막 포스트 아포칼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멸망해도 담배는 안 돼.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자친구가 자기 가치관상 무조건 담배를 펴야겠대. 막 전생에 증기기관차였나 봐. 그러면 못 사귀지. 폈다가 끄는 건 괜찮아? 저는 그것도 안 돼요 사실. 폈던 사실조차 호감도가 악으로 떨어져 나는. 딱 한 번 펴봤다면? 아이 그런 거는 어린 날에 치기로 받아들이지. 만약 자식이 피면? 일단 아구창. 17살에 라미네이트 조져. 내가 이빨 다 깨버릴 거거든. 오. 만약에 여자친구가 존내 호구 같은 성격이면 어떨 것 같냐고요? 호구 같은 성격은 좋아. 나한테 기댈 줄 아는. 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좀 연약하고 어벙하고 이러면은 남자들 싫어하지 않을걸? 근데 막 완전히 막 호구 바보야 완전히 막 일주일에 전세사기 두 개 당해오면 개어지러울 것 같은데. 백미는 결혼할 여자 학력 중요하게 볼 거야? 완벽형 모양 저 미녀의 고졸이면 어쩔 거야? 아 학력은 받아쓰기 60점만 넘으면 돼요. 진짜 구라치. 아 초등학교 2학년 때 자퇴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. 본인이 그거에 대한 좀 열등감이 좀 있어. 그럼 내가 모든 지원과 그걸 아끼지 않을 테니 너 검정고시 시험 봐라 이제부터. 그렇게 하지. 만약에 본인이 정말 하고 싶으면 도대체 무슨 이유이? 점심시간에 우유 배급 시간이 됐는데 요즘도 우유 배급하나요? 안 하나? 우유 배급 시간이 됐는데 한 반에 23명인데 우유가 22개 온 거야. 하필이면 초등학교 여태 나만 빼고 다 우유 먹었어. 열받아서 자퇴할 만하죠. 왜냐면 전 남친이 나보고 자기 엄마는 결혼할 여자 학교랑 건강검진 결과 볼 거라고 한기 부담. 저는 지금도 엄마한테 엄청나게 엄포를 놔요. 키워준 거 너무 감사하고 나도 엄마 아빠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려고 할 거야. 근데 엄마 아빠 때문에 내 결혼에 지장이 생긴다? 내가 집을 안 온다. 난 이 마인드야. 저는 고부 갈등 제로라고는 말 못하겠죠. 왜냐면은 뭐 변수라는 게 있고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 이상향과 어쩌면 본인이 했던 걸 바랄 수도 있잖아. 내가 그거 안 된다고 난 얘기했는데 아무튼간에 스윗해 보이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남자 쪽에서 조율을 해야 돼.
나한테? 반대도 마찬가지야. 반대는 여자 쪽에서 조율해야겠지, 당연히.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명절 때 엄마 아빠 집부터 오케이, 들리는 거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장해. 우리... 나도 그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될 테니까 내 와이프랑 해줘야지. 그거를 어떻게든 이해관계를 맞춰.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다른 무언가를 하나 포기해야 돼, 그럼. 내가 만약에 1년에 한 번 정도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릴 정도의 재력이 좀 그래도 여유가 돼. 그러면 엄마 아빠는 해외 이용권 없어. 추석이랑 설날 때 엄마 아빠 집을 먼저 가면 해외여행은 우리 처가 보내드려. 그냥 이런 느낌이지. 그럼 엄마는 아! 해외여행 갈 테니까 먼저 거기부터 가라 했는데. 야! 거기부터 가! 거기부터 가! 사돈부터 가야지 이 녀석아! 어. 형은 애인이 다른 사람한테 고백받은 거 말해줬으면 좋겠어? 그럼 프사에 나 박을 거야. 둘이 키스하고 있는 거. 번따도 말해야 되냐고요? 남자와의 어떠한 긁어부스럼도 나한테 비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말 굳이 해줄 필요 없는 것도 알겠거든? 그걸 굳이 말 안 하면서 숨기는 것 또한 그게 더 커 나는. 그래서 얘기해줘야 돼. 근데 그거지. 본인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. 번호 땄는데 안 된다고 딱 얘기하고 정말 칼치고 딱 바로 빠져나왔다. 얘기하면은 혼자 이렇게 부들대면서 잘했어 자기야. 어디서 그랬는데 하면은 오빠 나 수원역에서 그랬어 그러면 내가 아 그래 하고서 수원역 거기 흥신소 풀 거야. 어떤 새끼인지 동생들 다 풀어. 어 그래 바타 동성로 없습니다 형님. 강남역 찾았습니다 형님. 오케이. 오. 장난이고 여자친구 번호 따이면은 가볍게 투정될 거리가 하나 생긴 거지 뭐. 아 뭐야 아씨 나랑 만나지도 않는데 얼마나 이쁘게 하고 다녔길래 저 번호 따요 진짜. 아 오빠 왜 그래. 그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러고 다녀 이러고 다녀 알았어. 질투해주는 거 좀 좋아. 당연한 거야. 만약에 남자들끼리 가는 거여도 나 여진이랑 건영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쿠알라룸푸르 좀 갔다 올게 하면은 남자들끼리 가는 거여도 그 시간에 나랑 가면 안 되면 바로 취소. 얘랑 가. 여진이 오빠야 나야. 당연히 너지. 그거를 내 여자친구가 물어볼 정도가 됐다는 거는 내 잘못임. 근데 못 가게 하는 건 또 안 돼. 아 갔다 왔는데 아 다음에는 나랑도 가야 돼. 그럼 바로 뒷목 잡고 따라와. 한다 박혀질 때 던져. 골라. 아 나 명품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. 그래서 들어가. 꼭 그런 헤르메스로 들어가. 잘 다시 뒷목 잡아. 반대로 굳히는데. 아 미우미우까지 가는. 내가 또 미우미우 옷을 좋아해.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. 그러면 안 되죠 또. 시바 남자 딱 던진 다음에 골라. 어 진짜? 나 여기 들어가도 돼. 차넬이야. 다음 주에 엄마 아빠 카드 맞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긴 해. 들어가 갔다 와. 차넬로 여자친구 종이 들어가. 딱 나오는데 차넬 종이 가방이 요만하면 괜찮아. 그럼 카드 지갑 하나 산 거야. 근데 갑자기 어깨에다 메고 와. 바로 사고야. 아 이거보다 더 최악은 오빠 여기 들어가 네? 차넬이야. 오케이 갔다 와. 여자친구가 들어가. 안 나와. 8시야 백화점 문 닫아. 어? 그럼 이제 전화 돌려. 자 명철아 동성로 없습니다 형님. 인계도 없습니다 형님. 내 카드 들고 튀었어. 경모야 인천공항 찾았습니다 형님. 오케이 접수. 마 4천 목성도 8초 만에 간다. 그때부터는 황해 찍는 거야. 오. 여자친구가 프로포즈 먼저 하면 어떨 것 같아? 저는 근데 아마 그럴걸요? 난 아마 얘기를 할 거야. 난 너랑 이미 생각이 있어.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만큼으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내 목적이야. 내가 좋아하는 만큼 확신이 든 만큼 너도 확신이 생기면 그때 결혼할 거니까 그때 얘기해달라고 할 거지. 형은 형 자식들이 딱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싶은 거 있어. 아 그건 이제 대들기. 그건 안 되지. 캐치볼 째기. 그건 진짜 안 되지. 아빠보다 민석이 아빠가 캐치볼 더 잘해. 아빠랑 안 해. 야 나 캐치볼 잘해. 이상하다. 아빠면 왜 뚱뚱해? 민석이 아빠처럼 날씬하면 안 돼. 아버지 나이 때쯤 돼가지고 날씬하면 개가 독종인 거야. 씨, 내가 정상이야.